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쉰두 번째가 되네요. 쉬운 맞죠? 50이요. 아, 통신 매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신호를 어떤 그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무선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매체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요즘에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위성 통신에 대한 거. 우리나라도 그 뭐야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려다가 두 번이나 실패를 했죠.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 차가 있어가지고 3차 발사는 좀 문제가 좀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네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랬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예. 자, 위성 통신,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고요. 대용량 고속 통신이 가능하대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오류율을 감소시켜서 고품질 정보 전송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전파 지연하고요. 기상 악화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위에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하고 요, 그, 정지 위성. 그래서 통신 위성을 보통 정지 위성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구 적도 상공에 36,000km 높이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위성이고요. 보통 일반 통신 위성 있죠. 뭐,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은 5,000에서 2,000km 높이에, 위성을 올려놓는 겁니다. 요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정지 위성의 높이가 여기저기에서, 사무자동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35,000km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36,000km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 근접한 애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동통신망이 있죠. 여러분들 뭐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그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핸드폰이 없던 분이 계세요. 얼마 전까지 유명한 분이에요. 그 뭐야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모르나? 아무튼 그런 분인데 핸드폰이 없이 사시다가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좀잘안 되려고 하다가 다시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핸드폰을 사셔가지고 요즘에는 가끔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이 핸드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무선이죠. 얘는 주파수를 이용하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가 있어요? 유비쿼터스라는 내용이 한 5년 전, 아 5, 6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산재적으로 뭐 흩어진 그런 의미잖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한참 교수 오빠들이 뭐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너무 보편화돼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들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좀 아마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워드나 코말 쪽에서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재수 없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유비쿼터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FDM, 그다음에 FDMA, 그다음에 TDMA, CDMA 방식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3G 있죠? 3G 통신은 바로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인 CDMA 방식이죠? 됐어요? 자,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뭐 3G도 또 한물 갔고 이제 4G가 나오는데 걔는 어떤 방식을 쓰는지 저는 자세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3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DMA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셀룰러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핸드폰, 요거 이제 안테나를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벌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큰 탑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안테나를 세워놓거나 하곤 합니다. 아니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에 위에 안테나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안테나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쉘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5km라고 하는데, 5km는 이제 PCS 있죠. 예, 지금 KTF, 그지? KTF가 사용하는 방식이 예, 이제 PCS 방식이고, 근데 이거 지금은 아닐 겁니다. 뭐, 그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3G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보통 요한 쉘이 5km대가 돼요. 그래서 안테나를 5km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만이 음영 지역이 없게 되는데요. 뭐다 아시다시피 여기다 5km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5km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 10km가 되겠구나, 그지? 이런 식으로 묶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여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그 이동국을 여기에서 이제 뭐 차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한참 그 PCS가 이제 국산화할 때, PCS 개발할 때 이때 그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었거든요. 이게 새마을호에서 이걸 테스트했다고 시속 120km에서 이뭐 쉐라고 쉐를 넘어가는 거 기술을 성공했다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대충 그냥 되는 기술들이지만 예전에는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핸드오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쉐를 벗어나서 얘가 손을 놔줘서 다음 애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애가 이제 바로 핸드오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오프 해주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워낙 이제 그이 기능 자체도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 이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핸드폰 그러지만 사실은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셀룰러폰이라고 하죠. 셀룰러 됐죠? 왜 셀룰러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핸드 오프 이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도 이제 시험 문제에 최근에 들어서 한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핸드 오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에서 기지국 간 이동 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핸드 오프 방식이래요. 그다음에 소프터 방식 있습니다. 소프터 얘는 같은 기지국의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두 개의 섹터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소프트 핸드 오프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래요. 자, 하드 핸드 오프는요. 통화 기지국 간의 이동 시에 순간적 통화 단절이 발생하지만 통화에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다음 기지국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하드 핸드 오프래요. 자, 이세 가지 종류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핸드 오프에 대한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쉘이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로밍은 워낙 여러분들 뭐 많이 이런 그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된, 내가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서, SK텔레콤 사용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 협약된 그 통신사 있죠? 뭐 뭐가 있어? 이게 요즘에 소프트뱅크가 하는 데도 있고 뭐 뭐지? 뭐 암튼 있잖아요. 응? 그 미국에도 있잖아. AT&T인가 뭐 암튼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갈때 예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 자체를 바꿨죠? 공항에서.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뭐 갤럭시 같은 거, 아이폰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써도 돼요. 이게 국제 로밍이죠, 이게 국제 로밍. 자, 그다음에 와이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와이브로 서비스는 현재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아이패드 그 제품 판매하면서 이제 와이브로 에그라고 하는 에그, 이것도 용어를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왜냐면은 얘네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재에는 없지만 에그라고 해가지고 이 에그 있잖아, 달걀. 왜 그러냐면 생긴 게 달걀처럼 생겼어요, 기계가. 그래서 요 에그를 이용을 하면은 이 와이브로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얘를 와이파이 신호로, 와이파이가 뭐야, 무선 인터넷 신호로 바꿔주는 그 장치를 에그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까지 같이 껴서 이제 팔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게 지금 서비스가 수도권은 다 돼요. 수도권은 다 되고, 그 중에서 뭐 화성시, 제가 이제 화성시에 사는, 시청 앞에 사는데, 시청 옆에 살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시청 뒤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올해부터 화성시 지역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동탄 쪽은 다 됐고, 동탄은 워낙 또 좋은 동네니까. 예전에, 이게 사설이지만 옛날에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친구가 동탄 사는 놈이 하나 있는데, 뭐 자기네 아파트를 하나 샀대나?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 갔지? 열나 좋더라고. 왜 이렇게 좋아, 그 동네? 네, 놀랬어요. 거 같은 화성시인데 내가 사는 화성하고 틀리더라고. 정말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밤마다 그 공원에서 센트럴파크에서 분수쇼 하고 막 레이저 분수쇼 하고 막 죽여지더라고. 자, 뭐 그런 데서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자, 그래서 사용 주파수 때는 2.3기가헤르츠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는 2.4기가 요거 사용하죠. 그 다음에 통신 이동 속도는 시간당 60km, 실제는 120km 이동 속도를 제공을 한대요. 최대 전송 거리는 1km고요. 최고 전송 속도는 10Mbps고요. 평균 전달 속도는 2Mbps래요. 변조 방식은 광대 OFDM 방식을 쓴다 그랬는데, 와이브로라는 거는 이동 중에 인터넷을 할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다 정도 알고 계시고, 요거 사용 좀 하나 더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와이브로 신호를 받아서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거를 에그라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선 매체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앞에 시간에서 이제 케이블 이야기하면서 트위스트 페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줄 두 개가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씩 꼬여져 있는 걸네 가닥, 총 여덟 가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랜 케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이사를 하면서 이제 KT에서 와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깔아주는데, 원래 랜 케이블이 8줄이거든요. 8개. 근데 딱 4줄짜리 케이블을 가져가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인터넷 100Mbps 사용하는데 케이블에 사용되는 개수는 총 4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전파 방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기적 간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회선을 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랜 케이블이다, 얘가 트위스트 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축 케이블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집에 그 유선 방송 혹은 아니면 일반 방송에서 안테나 연결하는 그 케이블 있죠? 걔가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구리선을 가운데 구리선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면 관계상 이제 빠져 있어요. 그 원래 예전 저희 두목약 교재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구리선이고 여기가 이제 피복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겉에 구리로 또 이렇게 구리로 또 한번 돼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테나 선 한번 뽑아봐. 그냥 그 안테나 뒤에 있는 거 있으면은요, 텔레비전 봐갖고 가위로 한번 쑥 잘라보세요. 응? 텔레비전 한동안 못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뜯어보시면, 진짜 한다, 또. 그랬다 엄마한테 혼난다?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동축 케이블이 됩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고요? 예, 케이블 TV나 랜에 많이 사용돼요. 랜 어디에? 앞에 시간에 우리 링형이라는 거 배웠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링형. 링형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하나로 통신 있죠? SK 합병된 하나로 통신에서 예전에 뭐 집안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간다를 개 구라쳐가지고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광 케이블은 개뿔이나, 안테나 선 이거 갖다가 그냥 꽂아주잖아요. 그죠? 아, 지금도 그거 쓰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하나로 통신, 지금은 이제 SK 브로드밴드죠? 회사 까는 건 아니지만, 뭐, 정말로 뭐광 케이블 뭐 들어간다 광고 빵빵 해놓고는 이 동축 케이블 갖다가, 그게 동축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니? 진짜 광 케이블은 그 일반 가정집에 요즘에 그 뭐예요?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는 FTTH. 그게 광 케이블입니다. 얇습니다. 광 케이블 들어가서 딱 서비스 해주는 그게 진짜지. 그광 케이블하고 이 동축 케이블하고의 차이는 레이턴시 타임이 달라요. 지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광 케이블은 지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게좀 적죠. 동축 케이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도 좀 떨어지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필요 없고. 이제 광 케이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광 케이블은 현재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광 케이블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댁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T에서 광 케이블을 직접 깔아줍니다. 그래서 FTTH라는 서비스. 이건 서비스 이름이야. 그 기술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화이버를 니네 홈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준다는 게 FTTH죠. 자, 그래서 이제 지름이 0.1mm 정도인 유리섬유를 이용한대요. 유리섬유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유리섬유가 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저희 딸내미가 이제 두 돌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얘 꿈을 심어줘야 된다고. 응? 그래서 이거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속여가지고 좀 거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사자. 그래서 이런 뭐 G마켓 옥션 이런 데 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게 불빛이 나오는 게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광섬유는 어떠냐면은요, 한쪽 방향에다 불을 쫙 쐬면은 끝에 빛이 쭉 나가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이거는 그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밑에서 불을 쏘는 그런 거. 그래서 이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반 현상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조에다가 물 담아놓고 빛을 딱 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꺾이죠? 근데 얘가 있잖아요, 빛의 각도를 어느 정도 딱 하면은요, 얘가 이 표면에 다 닿으면서 가게 됩니다. 표면에 닿으면서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전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유리섬유가요, 이렇게 쓰면 완전 유리면 투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겉에 클레드라고 하는 어떤 그 피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그 뭐야 전반사를 이용을 해갖고 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역폭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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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광 케이블의 전반사 현상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클레드이며, 클레드는 광신호를 코어 부근으로 반사시켜 코어 내부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광섬유는요, 딱 있어가지고 이 끝에서 불빛이 나오겠지. 당연히 잘렸으니까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서 불을 쏴요. 이게 트리가 있으면, 이렇게 큰 트리가 있으면 여기에 이게 트리 테이블에서 불을 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가 있죠. 응? 이렇게 케이블이 나가 있으면 불빛이 나오고, 요 케이블의 끝부분에 요걸 뺀지로 여기를 쭉 눌러줘요. 그럼 어떻게 돼? 클레드가 깨지겠지. 그래서 여기로도 빛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나오는데, 이제 ADSL, 현재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ADSL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박 팀장님께서도 시골에 사시는데 ADSL 아직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터넷 속도 얼마나 나오냐? 8메가 정도 나와요. 저희 집은 100메가 나옵니다. 근데, 강남 쪽에 돈 많으신 분들은 1기가씩 나오죠. 자, 다음에 이제 BISDN은 앞에서 봤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자, ATM 앞에서 봤습니다. 얘는 비동기 모드라 그래서 싱크로너스니까. 다음에 또 이제 종종 출제되고 있는 뉴 미디어하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뉴 미디어라는 거는 뭐야? 새로운 매체란 얘기잖아, 매체. 매체 여러분들 전통적인 매체가 뭐가 있습니까? 신문. 그죠? 신문, TV.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과거의 미디어. 그죠? 올드 미디어고요. 뉴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뉴 미디어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나 태블릿 PC? 모든 게 끝나, 이거 하나로. 모든 매체를 다 통틀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요, 쌍방향 성이네. 이거 오타났네. 쌍방향 성이고요. 분산적 네트워크와 특정 다수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쌍방향성이에요. 뉴미디어는요,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성입니다. 분류는 유선으로 연결되느냐, 무선으로 연결되느냐, 패키지로 묶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다음 중 뉴미디어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 뉴미디어의 종류에는요, 우선 케이블 TV, 현재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저희 집도 이제 그 케이블 TV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시청 안테나를 이용해서 텔레비전에다가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거 설명 안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디오 택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비디오 택스는 정보센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공중 전화망을 통해서 간대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비디오 택스는 뭘 통해서 간다고요? 공중 전화망. 전화망을 통해서 TV 수신 가능한 뉴미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였냐?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자, MBC에서 처음에 서비스를 했습니다,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선하고요, 안테나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어떤 그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TV 메뉴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디오 택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텔리텍스트인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뭘 이용하느냐? 얘는 TV 전파를 이용해요. 얘는 현재 많이 쓰고 있죠. 뭐야, 문자다종 방송. 그래서 뭐죠?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다중 방송 해갖고 현재도 텔레비전 이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죠. 문자, 그래서 텔리텍스트예요. 비디오 텍스, 뭐야? 비디오에다가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비디오 텍스인 거예요. 두개 헷갈리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자, 멀티미디어 압축 표준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JPEG 정지화상이에요. MPEG은요? 예,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JPEG은 Joint Pictures Export Group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협회에서 규정을 한 거고,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자, MPEG은요, 여러분들 디지털 캠코더 요즘에 어때요? 다뭐 SD 메모리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MPEG 레벨이 쭉 나오는데 여기 MPEG 레벨이 없네요. 왜 빠졌을까? MPEG 다음 시간에 나오나요? MPEG 레벨이 아마 기출문제에 아마 해설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제 MPEG 레벨이 좀 중요한데. 자, 그래서 MPEG 레벨에 대한 걸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이 있고요. 2가 있고 3는 있는데, 그 3는 그냥 나오자마자 사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2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뭐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4 있고요. 그다음에 7 있고요. 21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 4나 7, 요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2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디오
CD 있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청계천이나 이쪽에 가면은 그 비디오 CD 이렇게 비디오 CD롬이죠. CD롬에 야동 거 가지고 이렇게 빨간 표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했었죠. 만 원씩에. 그 청계천 그 계단 올라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막 잡고 그랬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뭐 그거 사러 간 건 아니지만 무서웠어. 깡패 아저씨들이 팔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MPEG-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DVD. 그죠? 현재 많이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MPEG-4는요, 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스마트폰으로 제 강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걔는 이제 MPEG-4로 인코딩 된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MPEG-7은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요런 것이 되고요. 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전자상거래에 사용하는 거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었죠. 야, 니네 MP3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뭐 뮤직 플레이어 3 이거 아니죠. 뭐냐면 바로 얘가 MPEG 레이어 3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P3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MPEG-2. MPEG-2에서 레이어 3,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음성 계층을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MP3도 결국은 무슨 압축 방식이냐면 바로 MPEG-2 압축 방식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MPEG-2였나? MPEG-1이었나? 확실하진 않다. 그지? 딱 생각하니까 MPEG-2가 아니라 MPEG-1인 것 같아. 제 기억에. 맞아요. MPEG-1일 겁니다. MPEG-1의 음성 압축 기술을 사용한 것이 바로 MP3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상식이니까. 그래서 한번 MP3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MPEG-1에 해당하는 건지 MPEG-2에 해당하는 건지 다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MPEG-4가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이동통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하고 대역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주파수는 헤르츠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종류에는요, 이 대역폭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HF 방식이라는 거는 얼마? 3에서 30MHz고요. VHF.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하는 공중파입니다. 공중파. 공중파가 뭐야? 텔레비전. UHF는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HDB 방송. SHF. 이건 아직 나도 모르겠어. 서비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것을 외우실 때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베리 울트라 슈퍼 하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3에서 30이죠? 30에서 300이죠? 300에서 3000이죠? 3000에서 3만입니다. 이렇게 10씩 증가하면서 단위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역폭은 뭡니까? 속도. 그지? 그래서 결국은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 신호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정지 위성의 궤도 위치는 지구적도 상공 몇 킬로미터예요? 35,000에서 36,000km입니다. 자, 화상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화선과 TV 수상기를 이용한대요. 전화선 쓴다 그랬다? 뭐야? 비디오 텍스입니다. 그럼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TV에다가 문자 쏘는 거? 텔리텍스. 됐죠? 텔리텍스트지. 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광대역성이다. 저손실, 전자기적 유도를 받지 않는다. 전력성과 같이 포설할 수 없다? 여러분들, 가끔 길바닥 지나가다 보면은 광섬유 케이블 매설 지역, 광 케이블 매설 지역입니다. 뭐 공사하시려면 연락 주세요. 이게 한국통신 이렇게 써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길 막 지나가다 보면은 고무로 주먹만한 동그랗게 바닥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 가지고 이게. 그래서 한국통신 광 케이블 매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여자분들 지나가다 넘어졌을지도 몰라고 밟다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광섬유 케이블을 땅에 묻었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다음 중 전화 회선을 이용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자, 팩스, 텔리텍스트, ARS, 비디오 텍스, 텔리텍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텔레비전 신호. 뭐 VHF에다가 바로 문자 신호로 쓰는 문자 다중 방송이다. 자, 다음 중 뉴 미디어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딱 보자. 맞아. 단방향성이 답이 되겠죠. 뭐예요 이거? 양방향성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치셨을 텐데 좀 힘 좀 내시고 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